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 지금 헬스장 오픈했는데 오늘 그 뭐시야 대표님이 복귀하셔가지고 같이 운동을 처음 해봤거든요. 지금 온몸에 힘이 없어요. 얼마나 제가 힘이 없냐면 진짜 엄청 배고픈데 입맛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며칠 먹고 싶지도 않으세요? 네. 아, 잘 안 먹어요. 안 먹고 생각보다. 입이 짜요. 잘먹겠습니다. 늦었어요. 46.6kg. 다이어트 한창 할 때 요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엄청 찾아다니는데도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찾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한 개씩은 괜찮겠지 하고 먹었는데 3개월 전에 샀거든요. 반 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먹어볼까? 하나 많으니까 반 개. 그러면 여러분 안녕. 오늘은 정말 진짜로 집순이 무드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버틸 수 있는 양식을 다 먼저 구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마트를 가고 있어요. 아, 요새 날씨 엄청 추워, 진짜. 미쳤다. 마트에서 봐요. 비상식량. 근데 이거 치킨이 양이 조금 적긴 한데 냄새가 진짜 대박이에요. 탄두리 치킨 냄새 나요. 여러분, 지금은 10시 반이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하느라 지금 아침이 너무 늦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밤고구마. 아, 여러분, 진짜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오늘은 꼭 집순이를 해보려고요. 제가 원래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먹방을 보니까 운동을 하고 싶어졌어요, 저녁에. 양이 적을 줄 알았는데 엄청 배불러요. 조금 있다 한 4시간 정도 뒤에 밥, 늦은 밥 먹을 거예요. 지금 시간은 1시 10분이고 아까 10시 반에 아침 먹고 그 상태예요. 지금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유튜브 보고 하고 있는데 오늘 진짜 씻지도 않고 집에서 하루 종일 밥 해먹고 그럴려 했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근질근질해요. 나가고 싶어. 하지만 오늘은 휴식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세수도 안 한 쌩얼이라서 세수는 해야 될 것 같고 샤워를 하고 집안일을 다 했거든요, 방금. 밥을 먹은 다음에 한 소화시킬 때까지 책 좀 읽다가 정 너무 심심하면은 운동을 하러 나가겠습니다. 근데 여드름 보세요. 진짜 이렇게 피부가 더러웠던 적이 없었는데 너무 지금 충격적이야. 1시 56분이고 아까 10시 반에 밥을 먹었으니까 원래 2시 반쯤에 먹으려고 했는데 그럼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지금 먹을게요. 와, 맛있겠다. I see the crystal raindrops fall and the beauty of it all is when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Those rainbows in my mind when I think of you sometime and I want to spend some time with you just the two of us. 확실해졌어요. 편의점 음식보다는 집밥이 맛있다. Just the two of us building castles in the sky just the two of us you and I. Tears, 조금 식어가지고 빡빡해진 건가? 원래 좀 뻑뻑한 건가? 아까 엄청 있다? 안 뻑뻑해 보이는데? 제가 일어나자마자 마트를 가가지고 고구마를 샀잖아요. 근데 그게 어젯밤부터 고구마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밤고구마가. 제가 밤고구마를 되게 이번 연도부터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다이어트 하면서부터 그 밤고구마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만을 기대하고 아침에 딱 되자마자 고구마를 사러 가서 고구마를 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이어트 전에 제가 미쳤다고 눈 뜨자마자 고구마 먹고 싶다고 고구마를 사러 갔겠어요? 아닌가? 사러 갈 수도 있나? 입맛이 저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편의점 김밥 데워 먹는 건가? 근데 여러분 제가 목창 김밥을 샀는데 대체 묵은지는
묵은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묵은지였어요. 또 터졌어.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밥을 너무 김밥에 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덜었는데 거의 이걸로 한 줄 쌀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나왔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책을 볼 거예요. 진짜 꼭 책을 보겠어. 이 책 이걸 꼭 볼 겁니다. 여기에 탄수화물 편이랑 단백질 편이 있는데 탄수화물 편이랑 단백질 편은 지금 한 달째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꼭 다 읽고 이거 다 읽고 나서 등 운동하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철칙이 있어요. 밥을 먹고 나서는 눕지 않는 건데 지금 누워있죠? 요새 들어 저의 강박을 계속 깨면서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한 시간만 누워있다가 운동을 나갈 거예요. 와, 진짜 대박. 30초 컷이네. 여러분, 저는 이제 운동을 갈 거고 또 운동 가려고 생각하니까 가기가 엄청 싫은 거예요. 진짜 사람 마음은 왜 그럴까요? 어쨌든 그래도 한번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오늘 가가지고 등 운동 열심히 조지고 끄덕끄덕. 그러면 조금 이따 봐요.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헬스장 도착했고 정말 지긋지긋하면서도 너무 좋은 저의 일터네요. 일주일에 7번 이상은 오는 것 같은데 아직 카페인이 몸에 안 받았는지 굉장히 피로해서 한 10분만 더 있다가 운동을 하려고. 사람 마음은 갈 때 같다더니. 우선 빨리 운동을 시작할게요. 아, 진짜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진짜 미치겠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순 없어. 여러분, 짠! 7시가 안 됐고요. 7시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왜 다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냐 하면은 운동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할 수 없었어요. 아, 진짜 나 허세 운동허세 너무 심해. 아까 뭐 운동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막 그러더니 진짜. 사이클은 돌렸고 요새 마음이 많이 풀어졌거든요. 저희 센터 대표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마음이 강박이 있던 거를 조금 고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물론 긴장은 완전히 놓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스스로 조금 여유도 생기고
이제 몸도 제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정말 오랜만이네요, 운동 안 한 거. 근데 내일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아, 너무 웃겨. 시간은 8시 반이, 8시 반이야? 빨리 먹어야겠다. 보여주고 싶은데 흘러내려요. 이게 뭐냐면은 스프레드 제가 만들어가지고 단호박 안에 넣은 건데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맛있거든요? 근데 생긴 게 너무 맛이 없게 나왔어. 치얼스. 맛있다.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저도 이제 곧 치팅데이를 할 건데 뭘 먹을지 모르겠어요. 피자를 먹을지 떡볶이를 먹을지. 너무 맛있다. 오늘은 진짜 조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찌 보면은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를 굉장히 잘 이루었어요. 너무 맛있다. 아무것도 안 했고 내 몸무게를 좀 재봐야지 알겠지만 내 몸무게를 쟀을 때 아무런 변동이 없으면은 운동을 해야 되는 강박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프지 않아서 뭔가를 먹을지 말지 고민인데 먹을까 말까 할 땐 안 먹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치우고 올게요. What this is saying then is that just as you don't know how you manage to be conscious, how you manage to grow and shape this body of yours. 어디 오늘 얼마나 먹었나 보자. You don't know how the universe shines the stars. 여러분 오늘은 정말 저 망했네요. 치고 많이 먹자라는 계획은 굉장히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That you aren't doing it in just the same way as you're breathing without knowing how you breathe. 어쨌든 오늘도 너무 저에게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시작하고 나서 더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요새 좋아요. 또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그리고 저 귀걸이 이거 바꿨어요. 귀엽죠? 요것도 바꿨어요. 이거 여드름 아까 샤워하면서 짰거든요. 제가 샤워를 오늘 50분이나 한 거예요. 원래 추운 날에 좀 샤워 오래 하잖아요. 이거 짜는데 아 내가 진짜 여드름 짜면서 울 나이는 아니지 하면서 짜면서 울고 그리고 이거 완전 다 잘라봤는데 제가 완전 터졌어요.
한국인 약국에서 파는 걸로 전에 이렇게 찔러가지고 짜거든요. 근데 진짜 얼굴에 구멍만 엄청 내고 잤어요. 어쨌든 내일 봐요.